예, 안녕하세요. 리얼타임 휴먼 페이셜 애니메이션 연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얼리얼 엔진 메타 휴먼 애니메이터 기능을 중심으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셜 모션 캡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실제 사람의 얼굴 표정을 센서가 인식하고 움직임을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 제작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기능은 실제 사람의 얼굴 표정, 감정, 눈의 움직임, 입술의 발음 동작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메타휴먼은 얼리얼 엔진의 기능 중 하나로 사실적인 디지털 캐릭터를 빠르게 제작하기 위하여 3D 스캔 기술과 렌더링 기술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하여 디지털 캐릭터의 얼굴과 피부, 머리카락 등을 사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메타 휴먼들은 실제 사람들을 스캔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3D로 구현하는 사전 제작 과정 없이 제공된 캐릭터를 사용하여 사실적인 움직임을 빠른 시간 내에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얼리얼 엔진 내에 메타 휴먼은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캐릭터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양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캐릭터의 수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메타 휴먼과 얼리얼 엔진의 페이셜 모션 캡처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메타 휴먼 애니메이터 기능을 사용하여 몇 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페이셜 모션 캡처를 실시하였고, 메타 휴먼 디지털 캐릭터를 생성하였습니다. 그후 실제 한국인들의 얼굴 표정의 움직임과 입모양 등 표정의 변화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표현이 가능한지 확인하였으며,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 한국인의 디지털 캐릭터 제작 시뮬레이션 등을 확인했고, 피부와 얼굴 구조가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얼리얼 엔진 메타 휴먼 애니메이터를 사용한 페이셜 캡처의 연구는 리얼타임의 기준으로 사람의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얼굴 표현을 구현하는 것에 집중되었으며, 얼리얼 엔진의 사용으로 기존 제작 방식보다 더욱 짧은 시간으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제작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제작자가 얼굴 표정의 변화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신속한 작업 수정과 피드백을 가능하게 합니다. 메타 휴먼 애니메이터 사용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캐릭터를 제작하였는데, 빠른 시간에 실시간으로 캐릭터를 생성할 수가 있어, 이는 제작자에게도 다양한 제작 방식의 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캐릭터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대화, 감정 표현 등을 디테일하게 표현하여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리얼 엔진을 사용한 페이셜 모션 캡처는 얼굴 표현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표현에서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얼리얼 엔진의 페이셜 모션 캡처는 개별 인물에 대한 표현을 중점으로 다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연구에서 다른 아시아권이나 남미, 동남아 같은 문화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캐릭터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리얼 엔진 페이셜 모션 캡처가 실제 사용자와 디지털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 및 감정 표현 전달 및 다양한 경험 제공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현재 메타휴먼 애니메이터에서 다양한 사람의 디지털 캐릭터 제작이 가능한 것은 장점이지만 디테일한 표현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페이셜 모션 캡처의 표현 과정에서 일반화와 개인화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인물에 대한 표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보완점이 향후 연구의 방향이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있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교수님, 졸업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논문 제작을 위해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조성호 교수님, 최원호 교수님, 그리고 같은 대학원생인 김동익 학생과 윤미선 학생, 정진유 학생, 그리고 많은 후배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바쁜 와중에도 많은 격려를 해준 저의 주변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리얼타임 휴먼 페이셜 애니메이션 연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얼리얼 엔진 메타휴먼 애니메이터 기능을 중심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